신천지를 아십니까? 과천시청의 개고장 2007년 PD수첩은 신흥종교 신천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 신도들이 믿는 그의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천지 측의 자랑처럼 교인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였다. 주민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나라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죽으면 죽을 것이지.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방송 후 신도들의 동요는 없었을까? MBC PD가 와가지고 근데 난 남자 PD가 뭐 영생한다 하면은 이렇게 트집 잡을 것이고 영생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영생한다 그랬잖아 하고 트집 잡을 것이고 우리랑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벌써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넘어가셨느냐. 이후 신천지는 더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사회 곳곳에 전도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당시 4만 명이던 신도 수는 10여 년 만에 2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어느새 거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전 세계 10만 3천 지난해에는 10만여 명의 입교를 과시하며 신도들에게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낙제의 목자이시며 대림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 밑에서 신천지 열두 지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몰린다 이거지. 그냥 울타잖아요. 셀 수 없는 흰무리들 몰려왔네. 반력 치고 반력 체질. 2007년 PD수첩에서는 신흥종교 신천지교회의 문제를 취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신천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는 하지만 예배 한두 번으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도시 전체가 적막에 쌓여 있습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이 지역의 확진자 수는 5,663명. 그 가운데 대구 신천지 신도 확진자 수만 4,173명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탈퇴한 신도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감염의 원인이 몇 년 사이 급증한 신도 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출석률. 아무리 출석률이 낮아도 99%가 다 되거든요. 이상 99.몇. 대구에 만 명이라고 약 잡으면은 99%가 거의 9천 명 이상이. 지문 인식으로 하는 출석 인증과 독특한 예배 방식이 문제였을 거라 주장하는 종민 씨.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좁게 예배를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앉으면 바로 옆에 한 20cm 정도 안팎으로 옆에 다른 사람이 앉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비말이나 침 분비물이 튈 수도 있고. 아멘을 자주 하나요? 예배 한 번에 한 70회 정도. 거의 1분 한 번씩 한다 보면 엄청 크게 해요. 자기 낼 수 있는 만큼. 주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야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식당도 지그재그로 앉아서 먹고. 신천지의 이런 예배 방식은 신도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과 관계가 있을까?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주변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서 장시간 뭐 여러 뭐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손을 잡고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은 퍼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신천지의 주일 예배는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들 예배하면서 이렇게 박수, 이렇게 박수치거든. 똑같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얘가 이쪽으로 하는데 나 이쪽으로 하면 큰일 나거든. 영상에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드론으로 찍을 때도 많기 때문에 같이 막 그럼 이러다가 오, 또 이렇게 이걸 다 맞춰야 되거든.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어, 몇 번째 집착해! 취약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단 두 대. 주일엔 늘 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두 대 안에 정말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정말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정말 옆에 이렇게 완전 쪼그리고 다 그 열 몇 명이 완전 그 삐 소리가 날 정도로 타는데 감량이 안 될까요? 확진자가 나온 후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문제였을까요? 사실 신천지 교회에서는 거의 매일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 단위의 구역 모임부터 부서, 팀 모임까지. 교인들은 왜 그렇게 자주 모였을까요? 100% 전도죠. 이만희 총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대학생이었던 신도가 쓴 하루 일과입니다. 그는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쏟았다고 합니다. 오전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찾고 밥 먹고 또 활동하고 노망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전도 전략 짜고.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스케줄이면? 그냥 막 삼각김밥 그때 올 때도 좀 많았고요. 양이라는 직제가 있었어요. 과거 신천지 신도 교육을 책임졌던 신현욱 소장. 그에게 신천지에서 전도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신천지는 최고의 가치는 전도예요. 열심히 시켜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14만 4천에 들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한 지파에 더 1만 2천서 14만 4천이라고 계주요 14장에 말한 거다. 이겠습니까? 맞죠? 저 천사는 내게 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대언의 천사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에 들어와 대언자 이만희 씨의 말대로 살면 영생 불사하는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는 것. 수도원하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그게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기를 수가 하여 하는 거예요. 수도원하천이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하나님 통치. 2007년에도 신도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가 완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어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내놓으면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페인 다스려야지, 나는 프랑스 다스려야지, 나는 부산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성 신도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박서준을 내 나라의 흰무리로 영입할 것이다. 뭐 박보검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제사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궁궐 같은 집도 알아서 제공을 해줄 것이고 벤츠 S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리무진 같은 거를 거기서 알아서 다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올 1월 신천지 발표에 의하면 신도 수가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저희들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14만 4천만 채우면 이랬어요. 2014년에 채워졌어요. 2014년? 14만 4천. 그럼 이제 기다리던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아주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14만 4천 차고 났더니 14만 4천의 기준을 슬쩍 바꿔버렸어요. 이제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성당원 회비도 잘 내고 충성을 바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특히 종교 집단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데리고 우리 종교 집단으로 끌고 오는 실적도 좋고. 신천기 36년 전무후무한 전도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도들은 더욱 전도에 매달렸고 그 덕에 해마다 신도 수가 수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한 신도를 만나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위장한 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어. 조사에 장난 이래서 그때 서울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인데 너무 세려고 인터뷰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고민을 들어보고 근데 이런 고민 해결 너무 어렵지 않겠냐.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장님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이날이 오면은 종민 씨는 문화센터에 갔다가 신천지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끔씩 막 기타를 제가 배우러 왔었거든요. 기타 강사가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구 시내에 있는 독서 토론 모임체에 가입을 해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3년 동안 토론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좋아한다고 이미 얘기를 제가 해놨었어요.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은 구역 교인들과 함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종민 씨가 가게 된 독서 모임 역시 신천지 교인들이 만든 위장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누나는 재수를 고민하는 그에게 학습 코치 겸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셨겠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되게 충격이 받았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또 환자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서 내가 환자에게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요. 이른바 환자 만들기에는 종교인이나 점술가, 상담사들이 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신천지 교인입니다. 전도 전문가로 활동한 한 신천지 간부 역시 전도에 가짜 종교인을 투입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스님 보기 보면 얼추 뭐 맞고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먹힐 만한 인물들 뭐 인상이 엄청 강하다거나 누가 봐도 오 보살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즉시 막 갖다 뭐 신천지 교인들은 뭐 수녀복 그 스님 옷 뭐 이거 컨셉에 따른 코스튬을 다 있어요.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목탁도 들고 나가요. 아 내가 지리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방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절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눈에 팍 들어오네 그래서 있잖아요. 막 복수를 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냐 이미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다 가리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녀복을 입는다든지 수녀복을 입고 옆에 와서 이제 수녀님과 스님과 이렇게 참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요즘은 종교 대통합해서 이런 행동을 해요. 이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거리가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녀복도 저희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승복하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공략해서 전략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수십 명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못 속일 사람이 없거든요. 이들이 연기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유혹해 데려간 곳은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른바 복음방이란 곳인데 복음방 역시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중등 코스까지 6개월 이상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천지들하고 계속 짝꿍이 돼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월화목금.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걸 몰라. 증상이 나타나도 내가 신천지를 만났다는 걸 알아야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가서 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신천지인지랑 몰라. 보건방 수강생 길에서 막 만나가지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금 대구만이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 왜 그러면 대구는 지금 너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단 상담소에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신천지 교육생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천지 명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명단이 확실성이 있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신천지 거기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온 것이라서 이거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부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김 씨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희는 신천지 아니죠? 너 생각을 해봐.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일단 결론만 진짜. 딱 그거 갖고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너 뭐 아니면 기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줘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 좀 말자.